셀수스로우라고 전해라. 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마지막 한 컷이 필요해 영화 감독이 방송국에 전화를 한다. 여보세요, 방송국이죠? 저 남해 바다 무인도의 그 항공 촬영 동영상이 필요해서 그런데요. 항공 촬영 동영상은 30초에 300만 원입니다. 예? 아, 동영상이 30초 분량에 30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비용에 영화감독의 마음은 스모그 잔뜩 낀 하늘처럼 답답하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벼락이 치고 있다. 무인도 낙하작전이 영화 제목이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다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가서 헬기를 띄워야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스태프들과 모여 회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영화감독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 성모 마리아, 하느님, 그리고 부처님까지. 해 조선에서 흙수저로 물고 태어나 일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왔구만. 돈도 빽도 없는 영화감독의 앞날은 지구 종말 분위기, 헬이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어? 그러다 우연히 동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주고받는 사이트를 발견한다. 저 애절한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셀수소 협동조합 사이트. 로마시대에 있었던 셀수소 도서관에 전세계 책들이 모여있듯이 지금의 셀수소는 무상공유 콘텐츠 라이브러리 사이트다. 여기서 영화감독은 필요했던 무인도 항공촬영 동영상을 무상으로 다운받는다. 이제 돈이 없어 제작을 못하는 절망의 구름은 거치고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방법, 무상공유 카피레피트가 태양처럼 떠오른다. 셀수소 협동조합은 저작권 조장의 어두운 세계를 뚫고 날아가 무상공유 카피레프트의 밝은 미래에 안착할 것이다. 저작권 무상공유 대표 선수 카피레프트. 이와 반대로 저작권 독점 대표 선수 카피라이트는 KO당할 것이다. 만국의 창작자들이여, 무상공유로 단결하라. 이를 것이라곤 외장하드밖에 없다. 이 동영상은 누구나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 카피레프트 콘텐츠이다. 이 동영상은 셀수스 협동조합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해서 제작했으며 배우, 성우, 녹음, 음악, 편집 등은 무상으로 재능 기부했다. 여기 있는 모든 콘텐츠 마음껏 가져다 쓰세요. 나레이터 방주원입니다.